예, 반갑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그 소설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몇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랍니다. 그 80년대 때 그 태백산맥의 소설의 무대가 전라남도 벌교라는 곳입니다. 조그만 읍인데, 예, 거기에서 7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1955년생이고요. 아버님이 출세를 시키려고 논밭을 팔아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는 저 을로초등학교라는 데를 나오고 중학교는 용산중학교, 고등학교도 농구 잘하는 용산고등학교. 그래서 용산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드디어 우리 이 미천한 순천밭과 집안을 일으킬 놈이 한 놈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가 참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출세의 길을 단념하고,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조금 특이하죠? 혹시 아세요? 원불교 남자 교무의 이제 정복입니다. 그래서 용산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 고시 파스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내 길이 아니다. 좀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의 기대를 이제 저버리고 1972년에 이제 용산고등학교 들어갔다가 75년에 다시 시골로 익산에 있는 이제 원광대학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원불교학과를 4년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무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이제 마음은 이 열심히 수양하고 수련을 해서 제 얼굴만 봐도 모든 분들이 막 구원받는 마음씨 착한 교무가 되는 게 참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4년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일반 병사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장교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그걸 이제 ROTC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ROTC 선배님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17기입니다. 꽤 기수가 좀 높죠. 17기로 이제 장교로 갔는데, 그 제가 2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이제 격동기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12.6 사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군대 안에서 이제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서로 막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일어나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모르는데 군대 갔다 온 그 무렵에 간 분들은 다 잘 알죠. 12.12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육군 총장 정승화 총장이 소장, 전두환 소장한테 체포되고 막 그런 12.12 사태 나고, 그다 이제 그 뒤에 80년 5월에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등등 격동기를 이제 군대에서 보내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광주 항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대학생들하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민주화를 요구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미국이 승인을 하잖아요. 한국군의 이동을 승인. 그러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학살을 하죠. 근데 이제 군대 안에서는 뭔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인지를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그 정리가 돼가지고 광주 항쟁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평가받고, 그걸 이제 탄압한 전두환 세력은 이제 역사적 죄인으로 이렇게 이제 단죄가 되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그걸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80년 5월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명령, 계엄사령부 총사령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하수인이었죠. 근데 이제 세상에 나오니까 뒤집어 있잖아요. 제가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씨 착한 교무 길을 간 사람이 내 의지하는 관계없이 역사에 이제 죄인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직접 광주에 출동 온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처음에는 막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한 원망, 전두환 씨 등등등 그 군부 정치 군인들에 대한 원망, 이런 생각이 들어지다가 이제, 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반성이 들어서 군대 갔다 온 뒤에 1983년에 이 성남에 있는 옛날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특히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 그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늘 마음속에는 이 내가 광주의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니까 지금은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한양대에 계시는 그 정창렬 교수님이랑 계셨어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연구의 대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그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네가 그렇다면 실패한 역사에서 제대로 한번 배워봐라. 역사는 사실은 성공한 역사보다 실패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실패를 안 하니까. 그럼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참 비극적인 실패가 어떤 사건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근데 이분은 이제 정창렬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80년대 초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여러분들 계시겠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강원룡 목사님이 이제 독일 유학을 마치시고 70년대 그 무렵에 이제 마치시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노동자나 농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중간 집단이라는 말을 표현하셔가지고 그런 교육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심으로. 그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제 지도 교수님 정창렬 교수님은 시간 강사 시절에 그 간사 중에 한 분이에요. 여섯 명 중에 간사. 근데 이제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에 끌리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그래서 건강이 늘 안 좋으셔서 이 동학 연구를 하려면 사실 현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제 지도 교수님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그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인사를 드리러 가면 차비를 쥐어주시면서 나는 건강 때문에 답사를 못했는데 너는 원 없이 체력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제대로 답사를 해라. 그래서 자료를 찾아내고 후손들의 증언을 듣고 이제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83년부터 동학 공부를 해서 올해 41년째입니다. 제 동학 공부가 41년째.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강의 들으시고 인터넷을 하실 수 있으면 박명수 한번 세자 이렇게 쳐보시면 동학 연구로는 그래도 빠지지 않는 연구자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단어를 치시면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한 동영상도 뭐 한 20개 정도 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이제 더 궁금하신 점은 이제 그걸 보충해서 보시기로 하고 제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딱 그 7순이 되는 해가 됐네요. 70년 동학 연구로 이제 41년째. 41년 되면서 그러니까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대단히
대단히 큰 변화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단독으로 이제 책을 두 권을 내고 동학 관련 책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는 공저가 두 권, 네 권을 올해 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자료에도 지금 소개가 돼 있는데 나눠드린 자료에 참고하시라고 3쪽에 이제 최재우, 최시영, 강일순 이 부분은 동학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철학이고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인데 실패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 정확한 사상에 뭐랄까 이렇게 제대로 된 알맹이가 잘 안 알려지고 대체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동학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전봉준. 아니에요. 사실은 전봉준은 조금 급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최재우 선생님이나 최시영 선생님이 훨씬 이제 정치로 말하면 그분들은 정치 9단이고 전봉준은 하여튼 한 2단, 3단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는 전봉준만 알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이 뭐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동학혁명을 있게 한 그 바탕 또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은 최재우, 최시영 이 두 분입니다. 이분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출판사 중에 하나인 창작과 비평사에서 이제 좀 이실직고를 하자면 연구비를 주면서 이 책을 좀 써달라고 3년 반 전에 부탁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을 들여서 아카데미에다가 그냥 한 것만 기증을 했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들으시고 앞으로 이제 그 조금 더 공부하실 생각에 계신 분이나 또 주변에 젊은 뭐 아들, 따님 이런 분들도 알려드릴 마음이 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개벽사상과 종교 공부라는 거는 그 전봉준 중심의 동학 이해가 아니라 동학을 만드신 최재우 선생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대 지도자 최시영 선생님 중심으로 우리가 동학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아주 쉽게 대담형식으로 풀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놀라는 것은 40년 전에 이런 책을 써달라고 이 유명한 출판사에서 의뢰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 광주의 그런 아픔 때문에 내가 우리 역사를 우리의 정신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순수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 그걸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동학. 그러니까 40년 전 그다음에 40년 전이면은 1994년 84년인가요? 84년 정도죠. 제가 막 공부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40년 후 2024년 좀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 무렵에 동학을 만드신 최재우 선생님, 최시영 선생님을 연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학계에서 너 돌았니? 너 나사 하나 빠진 놈 아니야? 지금 막 그 군사 독재가 시작되고 이런 때 무슨 최재우, 최시영 선생이야? 뭐 기왕 한다면은 전봉준 장군이나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요. 그때 4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40년 후에 동학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창작과 비평사라고 하는 출판사는 사실은 돈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상업적 출판사입니다. 그런 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책을 써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 출판사가 잘났다기보다도 그런 사회의 변화, 동학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저는 굉장히 낭만주의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한국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40년 전 또는 지난 40년 동안 잘못 알려진 동학사상에 대한 좀 정확한 이야기를, 이건 제가 직접 발로 자료를 찾고 후손들을 직접 만나고 자료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일본에 가서 또 4년 동안 유학도 하고 그래서 제 별명이 이제 몇 개가 붙었는데요. 동학은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 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이렇게 이제 학술대에 가면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선후배들이 어서 오게 오늘 또 걷는다마는 박명수 이렇게 이제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동안 찾아낸 원사료를 중심으로 동학 사상 또 동학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정확하게 또 재미있게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이제 동학 새롭게 보기 서해 활짝 열린 동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 동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 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동의 의미는 현재의 의미는 서해에 대한 동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서양 문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서양 종교라고 볼 수도 있고 서양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서와 이렇게 뭔가 대립되는 동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동이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대학생들이 읽는 동학에 관한 책들도 그렇고 그런데 40년 동안 제가 동학을 공부해 보니까 원래 그 동의 의미가 저쪽 방향, 방위로서의 서해에 대립되는 맞서는 그 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원래 조상들을 옛날 역사 쪽에서는 이제 동이족이라고잖아요. 동이족. 그 동이족의 동은 본바탕.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생명의 본성, 본질. 아무 것에서 물들지 않는 순수한 그런 상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동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이 동의 의미는 밝음, 생명, 뭐 본성 이런 의미예요. 이게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서해에 대립되는 동이 아니라 밝음 생명 본성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때묻지 않은 원래 모습 우리 생명의 원래 모습 그런 의미의 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을 최근에 이제 새롭게 연구한 학자들은 고대 동이족의 밝음 사상, 생명 사상을 19세기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한 사상이 동학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의 근현대사를 동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상, 그 운동 중심으로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동학을 중심으로 한 사상 운동의 흐름을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학계에서 얘기했냐면 개벽파라고 얘기해요. 개벽파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봐야 한국의 미래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학문 운동이 최근 10년 안에 학계에 널리 퍼지고 있어요. 그러한 대표적인 이제 책이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최재우, 최시영, 개벽사상과 종교공부. 아,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동의 의미가 서해 대립던 동의 아니라 서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동이다. 이제 요 내용을 증거를 통해서 증명할게요. 수훈 최재우라는 분이 이제 동학을 만드셨는데 계속 동이란 얘기를 하니까 조정에서 또 동학을 반대하는 반대파에서 이제 그 동학회를 보면 시천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천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눈에는 임마 말은 동학인데 서학을 모방하고 그 흉내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꾸 몰아붙여요. 서학이라고. 천주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훈 선생이 딱 선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세상에서, 나라에서, 응? 저희들한테 서학쟁이라고 지금 난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 그러냐? 운즉 일인이라. 서학과 동학은 운이 하나다. 운이 하나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카톨릭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 1700년대부터 김대건 신부님이라든지 최양욱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그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 몰래 이제 조정에서 탄압을 하니까 몰래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천주 시이라든지 이런 책을 공부하실 때 한쪽은 양반들, 그 양반을 대표하는 서학 연구자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 집안.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서 서학을 이제 받아들. 또 한쪽은 이 카톨릭이나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나 똑같이 뭐라는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자녀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 상놈이 없는 거죠. 남자 여자가 따로 없고 나이 먹고 젊고 오는 그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이쪽에는 양반들이 같이 예배를 보고 이쪽에는 서민들, 부녀자, 노비, 종들이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한국의 평등 사상을 형성하는데 양쪽에 두 축이 있는 거예요. 한쪽이 서학이 있고 한쪽이 동학이 있고 동학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거룩한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양반, 상놈, 노비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서학이나 동학이 뭡니까? 시대의 요청이에요. 똑같이 대답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님이 운즉일이다. 서학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서학과 동학은 도즉 동이다. 도가 같다. 도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 진리, 보편적 진리, 우주의 궁극적인 어떤 응?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똑같다. 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 대목이 정말 절묘합니다. 이즉 비다. 꼭 이거는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제 공부하실 때 표준으로도 삼아도 되실 것 같아요. 운즉일, 시대의 요청, 시대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것에 응답하는 건 하나다. 서학이나 동학이나. 그 다음에 도즉 동, 궁극적 진리는 같다. 동.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대목이 이제 끝내주게 수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즉 비다. 네. 이치는 다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우선 수훈 선생 입장에서 동학을 어떻게 보셨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같다고 보셨잖아요. 그럼 대동소이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 66%가 같고 33%만 다르니까 대동소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서학과 동학은 대동소이다. 상대방을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학의 이치와 동학의 이치는 다르다. 왜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훈 선생은 나는 동에서 태어나서 생어동
나는 동에서, 이때의 동은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나는 동에서 태어나서 수어동, 동에서 이 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이 이치, 이 도는 동학이라게 맞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즉일과 도즉동은 사학과 동학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거고, 이즉비는 사학과 동학의 다른 거, 나의 주체성. 이제 우리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의 특징은 내가 태어날 때 양반 집안으로 태어나든지 평민 집안으로 태어나든지 중인 집안으로 태어나든지 이 근대라는 시대로 오면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소중한 인권을 갖고 있다. 천부인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근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 똑같은 존재죠. 하나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벌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유학가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 나름대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즉비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한면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정말 주체적 인간으로 딱 서는 거죠. 보편적인 것만 하면 내가 없어져 버린 거고 주체성만 강조하면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인정하면서 나를 확립하는 거, 이게 이제 동학의 동의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다 그렇게 그동안에 서학에 대립되는 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서에 활짝 열린 동으로 봐야 된다. 그랬을 때 동학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것만 강조해버리면 이 글로벌 시대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배려하는 그런 존중하는 태도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사상을 보편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 동학의 의미가 우선 서쪽의 방위를 상징하는 그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동이 아니라 생명 본성 그런 의미에서 동이었다는 거 하고, 19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서학에 대해서 수훈 선생님이 분명히 운적일 도즉동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을 100%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체성을 강조한 그 사상이 동학이다. 그래서 제가 동학을 이렇게 이제 풀어놨습니다. 여기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제가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한반도에서 태어났어요.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땅에 맞는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상. 그게 이제 동학이다. 동의 의미라는 게.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제목이 살림의 사상, 살림의 군대. 제가 이제 이 동학에 미쳐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3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됐더라고요. 그때 그 30만 명이 희생되던 그 갑오년 1894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1052만 명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명 잡고 한 200만, 300만 명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났다가 그 중에 10%가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특히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죠.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살아남은 후손들은 족보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 집안에 누군가 동학의 지도자가 있으면, 왜냐하면 그 집안이 몰살당하니까. 또 어떤 집안은 고향을 떠버립니다. 거기서 살면 더 버틸 수가 없으니까 족보를 파버리고 고향을 떠버리고,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 못했던 사료를 하나 찾아냈는데, 30년 전에 1994년 무렵에 이제 전라북도에 가면 정읍 고부가 있습니다. 고부. 고부에 이제 그 동화경명이 끝나고 한참 뒤에 이제 탄압도 사라지고 그 뒤에 천도교가 들어오면서 동학의 후손들이 이제 천도교로 가가지고 그 자기네 역사를 하나 남긴 게 있더라고. 고부 교구 실기라고 하는 그 사료를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송씨 집안에서 동학혁명에 가담했다가 살 수가 없으니까 군산 쪽으로 이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성을 바꿔요. 근데 이 성을 바꾼다고 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 사건 중에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과 성을 만드냐면, 나는 못 나가지고 응? 성을 판 놈이다. 그래서 송씨가 장성팔로 이제 송씨 송을 이제 장씨로 바꾸고, 내 이름 나는 이름을 바꾼 놈이다라고 해서 성팔 성을 팔았다 그래가지고 장성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남은 분이 그 고부교구 실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학혁명 이후에 살아남은 그 후손들의 그 처참한 삶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그 정확한 기록이나 이런 걸 남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손, 후학들이 연구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학자들의 그 치사한 측면을 좀 고발을 할게요. 통학 공부를 하려고 이제 딱 작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이 그동안에 이제 연구한 것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학을 창시하신 수훈 선생님에 대한 연구도 좀 있고, 또 동학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에 대한 연구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좀 그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님은 1824년에서부터 1864년 이제 만으로 40살 때 이제 처형 당하시죠. 예, 전봉준 장군 1855년에 태어나서 1895년 역시 40살에 처형당합니다. 이대 교수 최시영 선생님 1827년에 태어나서 1898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최재우 선생은 동학을 창시해서 좀 뭐랄까 공적으로 지도자로서 산 게 4년이에요. 4년. 4년간. 1860년에서부터 이제 64년까지. 전봉준 장군의 경우도 그 이렇게 동학혁명 지도자로 이렇게 확실하게 활동한 기간은 1892년부터 189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4년이에요. 근데 최시영 선생님은 언제부터 지도자가 되냐면 1861년부터 1898년. 이거 보면 38년간이에요. 38년간. 이 두 분은 4년간이고 최시영 선생님은 38년간이에요. 그런데 1983년에 제가 연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최시영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석사 논문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위인 전기 같은 그런 것만 있어요. 이상하다. 활동 기간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4년하고 38년하고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져봤죠. 이유를. 그랬더니 저분이 38년 동안 동학에 뛰어든 순간부터 수배자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 또 처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최재우 선생, 최시영 선생님은 동학에 뛰어든 순간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단 하루도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사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도망만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국에 250군데로 도망을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40년 동안 몇 군데나 조사한 줄 아세요? 70군데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기록밖에 없어요. 아직도 못 찾는 데가
3분의 2가 더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이제 83년에 동학연구원면은, 아이, 그 석사 논문 쓰고 나서요, 제가 맨날 한탄을 했는데, 이제 석사 논문 쓰고 나면은, 그 학회에 이제 초청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석사부터는.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선배나 후배 있고, 또 의병항쟁, 전쟁을 연구하는, 이 친구들은 이제 석사 논문 쓰고 만나면은 나는 오늘 어디 가서 발표회 와서 뭐 한 발표비 몇십만 원 받았네. 그리고 오늘 내가 한턱 쏘지. 동학 연구를 석사 논문 했는데 저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려줄 때도 갈 데도 없는 거예요. 1980년대의 상황이 그래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빨리 논문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자료가 풍부하고, 또 그걸 써가지고 언론 취직이 될 수 있고, 논문 연구를 주로 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고 돈은 안 되지만 꼭 해야 할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쉽질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자식들 권할 때 돈 안 되고 취직 안 되는데 그렇지만 꼭 해야 돼. 그 연구 권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인간 내 마음, 그게 보통 마음이잖아요. 아니, 동학 공부 시작할 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야, 진짜 연구자들 좀 치사하다. 응? 좀 저 선배들이 있었으면 내가 덜 고생할 텐데. 그러니 40년 동안 그 자료를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응.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지방을 가야 되고 후손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 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이 동학을 연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을 갔어요. 1997년에. 그러니까 동학에 미쳐서 일본까지 간 연구자는 지금 대한민국에 딱 저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후배들이 안 나와요. 좀 미친놈이 몇 명 나와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학 자료가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외무성 외교 사료관인데를 가서 이제 뒤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료가 나오냐. 7쪽에 2, 7쪽 8쪽에. 이건 제가 찾은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 듣고, 팔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팔쪽에, 제 위에 있잖아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예. 동도 대장이 하령어 각 부대장 하여 약속 왈.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 대장이 명령을 각 부대장에게 내려서 약속하여 말하기를 매어 대적 지시에 매번 적을 상대하여 싸울 때에 병불 혈인이 승자 위 수공하고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고 수 부득이 전이라도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젊을 상명 위기하며 사람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으뜸공으로 삼을 것이, 귀하게 여길 것이며, 매어, 예, 매어 행진 소가지시에 매번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에 절물 해인지 지물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요즘으로만 민폐를 절대로 끼치지 말고, 효제 충신인 효를 다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주변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소거청 심리 내에 사는 동네 심리 안에는 무리 둔주하라. 그, 이제 다음에가 구체적인 12개 행동규칙이 있습니다. 항자에 대하고, 항복한 자는 사랑으로 대하고, 곤자 구제하고, 공궁한 자는 구제하고, 탐관 축제하고, 탐관 오리는 쫓아내고, 순자 경고하고 따르는 자는 공경에서 함께 복종하고 기자 괴지하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고 간활 식지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치게 하고 주자 물추하고 도망가는 자는 쫓지 말고 빈자 진유하고 뭔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베풀어주고 불충 제거하고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스파이직하는 이런 자들은 제거하고 역자 효유하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잘 타이르고 병자 급약하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주고 불효 형제하라. 이 12개의 규칙을 들으시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듭니까? 동학 농민군에 대한 이미지가. 때려 부시고 무조건 막 그 행패 부리고 하는 군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왜 이러한 규율이 나왔냐, 어디서. 동학의 핵심 사상은 사람이 하늘이에요. 사람이 하늘.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동학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늘이니까 양반 상놈이 다 평등해. 남녀가 다 평등해. 나이 드신 분하고 어린이들이 다 평등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동학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그 군대가 지나가면서 민폐를 끼친다? 그건 정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키도록 그 전봉준 장군이나 해월 선생님이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이 사료를 1997년에 일본 외무성 산하의 외교사료관에서 이 원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료를 찾아내고 나서 얼마나 뭐랄까, 내가 동학연구를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동안에 잘못된 동학의 이미지가 이게 하나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 동학 농민군이 곧 그 탐관오리들의 불법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시달리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난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속에서 100%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한국에다 소개하면서 동학 농민군이라는 그 군대를 다른 표현을 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민초를 살리기 위한 군대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초를 살리려고 하는 그 정신은 어디서 왔냐? 그 사람의 하늘이라는 그런 정신에서 온 거죠. 동학의 시천주 사상에서 온 거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동학 연구나 동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혁명을 일으키는 그 정신이나 방향, 철학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혁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봉준이 이렇게 뭐 죽창 늘었다 얘기만 해. 혁명을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혁명 철학이 있어야 돼요. 혁명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상과 철학이 없는 혁명은 폭동이에요. 동학혁명을 지금 나라에서 2004년에 법으로 이제 명예회복 시켜놓고 동학농민혁명 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왜 혁명이 되는 거예요? 왜 혁명? 연구자들이 혁명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 그냥 뭘 저 잘못된 거 부시기만 하는 건 혁명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사람이 하늘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사상이 동학사상이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동학농민혁명이고 그걸 앞장서서 행동을 했던 것이 동학농민군인데 그 동학농민군들의 규율 속에 이 살림의 정신이 100%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더라. 이걸 강조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살리려고 하는 정신의 뿌리가 어디서 있는가 봤더니 제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원래 동이족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보이셨대요. 호생불살생 군자지구.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서기 한 200년, 300년 무렵에 나온 산해경이라는 데 나와요. 산해경. 이 산해경이라는 이제 경이 이 산경, 해경 합해 갖고 이제 산해경이 되는데 이 산해경 속에 이제 우리 동이족에 관한 내용들이 막 풍부하게 나오는데 이 동이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거울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선조들의 DNA를 피를 간직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걸 한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산해경에 이 동이족은 호생 살리기를 좋아하고 불살생 사람 죽인 것을 하지 않는
군자지국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 우리 조상들의 원래 그런 민족의 어떤 특징이랄까, 이거는 저 산해경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삼국시대가 지나고 그 삼국시대가 막 혼란이 되면서 또 후삼국시대가 되고 그게 이제 지금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우 막 나오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 후한시대의 또 역사책 속에 후한서 동이전에도 우리 민족의 특징을 살리기를 좋아한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동이족 우리 한민족의 민족 전체의 특징은 사람 살리기를, 생명 살리기를 좋아하는 거다. 그런 게 그냥 그대로 동학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사상을 살림의 사상,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을 살림의 혁명, 동학농민군을 살림의 군대로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오늘의 젊은이들한테 또 오늘의 세계 모든 인류한테 뭔가 이렇게 전해줄 게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그 80년에 군대에서 계엄군 노릇을 했는데 그때 대모 진압 훈련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 대모 진압 훈련의 제목이 충정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위에서 저는 이제 저 밥퇴기 두 개인 중이고 위에서 내려온 이제 상급 부대 상관께서 늘 이렇게 저한테 교육을 하고 너도 병사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라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대모대가 저는 이제 충청북도 청주로 주로 출동을 했는데 대모대가 공격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모대가 공격을 해 오더라도 이제 좀 몽둥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히는 식으로 우리가 대모대를 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군 안에서도 그게 뭡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대모대가 아무리 과격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말고 또 위협을 해오더라도 치명상을 입히는 머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공격해서는 안 된다. 팔이나 다리나 그 이제 뭐 그 파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걸 못 쓰게 하는 그런 정도로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사상,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군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원사료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일어나갖고 1년 이상을 싸웁니다. 이 1895년 1월, 94년 1월부터 그 이듬해 한 3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을 200만, 300만이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저 부자도 아니고 관리들도 아니고 나라에서 무슨 뭘 도와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에요. 그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입었을까요? 1년 2개월을 싸우는데 200만, 300만 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했겠죠. 200만, 300만 명이 1년 2개월을 싸우는데 그럼 누가 도와줬느냐? 그걸 이제 또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기에 뜻 있는 양반들이 동학농민군들이 내세우는 그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걷는 관리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그 정신에 공감하는 양반들이 몰래 뒤에서 또 현지 관리 중에서도 몰래 뒤에서 이분들이 도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성공을 했더라면 그분들의 그 찬란한 후원에 그것이 드러났겠죠. 근데 이제 생명, 저 실패로 가다 보니까 전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도와준 분의 자료를 찾았어요. 구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 다 됐을 텐데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한 10여 분 더 하고, 한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동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 보니까 남들이 못 찾아낸 자료들을 막 많이 찾아내요. 그래서 사실은 90년대에 특히 그 1994년, 93년, 94년 이 무렵에 9시 뉴스 톱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동학자료 찾아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무엇에 이렇게 방향이 모아지냐면 동학 농민혁명을 실패시키는데 제일 나쁜 짓을 한 세력이 누구냐? 일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남자의 자격으로서 다른 나라 유학은 못 가도 내가 일본 유학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제가 이제 제 별명이 또 20년 동안 제 짝꿍을 과부로 살게 한 나쁜 놈인데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해외에 보내준 제도가 있어요. 포스닥 코스라고. 그래서 이제 맨날 저는 공부한다고 집을 소홀히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을 가야 되겠어서 이제 제 짝꿍한테 강원도에 있을 때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1년간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게 이제 1996년 그 무렵이에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남편께서 머리가 도셨군요. 저를 20년 동안 과부로 살게 되니 드디어 미쳐서 이제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단념을 했어요. 포스닥 코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이제 장학금으로 가는 건 단념으로.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홋카이도 대학에서, 일본 제일 북쪽 섬 홋카이도 대학에서 우리나라 전라남도 제일 남쪽 섬 동학군 지도자 해골이 발견돼요. 제가 이제 97년 그 무렵이니까 연구한 지도 한 그건 뭐 15년 이상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KBS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도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뉴스를 보고 뭐 이상하네. 100년도 더 지난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남쪽 섬의 동학군 지도자 해골이 왜 일본의 제일 북쪽 섬 홋카이도에서 발견될까? 저기는 뭔가 있겠구나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생각이 들고 아 저걸 진상 조사를 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저 진상 조사를 하러 갈 대한민국 연구자는 박명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무도 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언어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설명을 이제 잘 해가지고 제 짝꿍을 설득을 해서 이제 97년에 홋카이도 대학으로 이렇게 진상 조사를 하러 가가지고. 4년 동안은 이제 자료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늘 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 200만, 300만 명이 1년 2개월을 버텼을까?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무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잠자는 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게 늘 궁금한 거예요. 나라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제 보니까 단편적으로 이제 그 뜯이는 양반들이 도와줬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도 불가능해요. 보니까 이제 전라도 쪽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관리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막아야 될 책임에서 이 농민군들이 아무리 정당한 철학과 사상을 갖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실정법 위반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저걸 어떻게든지 해산시키든지 뭘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딱 눈치를 봐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고서 군수나 현감을 상징하는 그 이제 도장 같은 게 있어요. 인부라고 그래요. 인부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분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하고 식량 창고하고 군기고 창고를 놓고 동원에다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동학군들은 어쩌게 돼요? 아무 마찰이 없이 서로 희생이 없이 가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 군량으로 먹을 걸 해결하고 그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서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도망간 군수 현감 중에 몇십 명이 파직을 당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방조한 거죠. 방조 책임으로.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도왔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도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뭔가 더 결정적인 게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료를 찾아낸 거예요. 여산 부사 유재관이라는 부사가 한 동학농민군을 몰래 도와갖고 나중에 재판까지 받아서 지금 대전에 있는 그 국가기록원에 이 유재관 부사의 재판 문서가 남아있습니다. 판결 선고서. 보니까 전봉준 장군이 이제 일본군을 물리친다고 여산을 지나갈 때 군량미를 걷어가지고 몇백석을 도와요. 집신 3,000 켤레를 돕고, 그리고 이제 농민군 지도부에는 소를 7마리인가를 잡아가지고 걸게 대접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 문서를 발견하고 또 가슴을 쓸어 내렸어요. 아, 전봉준 장군의 어떤 그런 애민 정신이랄까?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외롭게 혼자서 싸운 게 아니구나.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대로 바라봤던 관리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손을 잡았구나 하는 이 사료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일본에 가서 찾은 거죠. 일본에 참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이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사실은 뜻 있는 양반들, 전현직 관리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전봉준 장군 혼자서 잘나가지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이제, 전반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조금 15분 정도 쉬셨다가, 3시 10분쯤 이렇게 다시 후반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